루나의 FM 데이트. 어제 방송이 끝나고요. 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깊은 산속 코롱불만 켜놓고 우리 막내 재잘거리는 목소리 듣는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나오는 거기는 풍경이 어때요? 달리는 차? 혹시 아직 사무실? 아니면 부엌? 내 방?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든 이 목소리는 SX의 비타민! 여기선 FM데이트의 비타민 루나입니다. 사랑을 만드는 길
루나의 FM데이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박정현 씨의 편지할게요 입니다. 네, 저는 어제부터 써니 씨 대신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스페셜 DJ FX의 비타민 루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유재균님, 사무실입니다. 박기은님, 사무실입니다. 박성우님, 도서관이에요. 순대 대신 루디가 방송하는군요.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8126님, 설거지 싱크대 앞이에요. 앞치마 안에서 튀어나온 배가 다 젖었네요. 아이고, 어떡해. 0246님, 나 어디냐고? 루나 마음속. 미안해요. 너무 올드한 개그 쳤죠?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 볼 수 있죠? 어머, 언니 왜 이러지 오늘? 아,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 추가되죠. 미니 어플,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시면 무료이고요. 저 오늘 선물도 많이 드릴 거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받습니다. 광고 먼저 소개할게요. 루나의 FM 데이트는 쉐보레, 부동산 114, AHC, 경동나비엔, 현대자동차, 세정웰메이드, 금호타이어, 남성크로커다일, 블랙야크, 롯데하이마트, 웨스트우드, 삼성디지털플라자, 현대캐피탈, 오뜨기식초, 혼다코리아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2, 3, 4. 내 조금씩 다가갈게. 둘만 아는 얘기만 들어가. 써니의 FM 데이트. 아무도 눈치 못 채게끔 너를 훔쳐보는 게 내 버릇이 되었고, 가끔 너와 눈이 마주칠 때면 아무렇지 않은 연기라는 배우가 되었어. Action. 대뜸 너에게 가서 말을 건네는 상상도 여러 번 해봐. 근데 왜 난 늘 너가 내 앞에만 얼어버리는 걸까? Why? I don't know why, girl. 오늘 헤어스타일도 다른 남자들보다 괜찮고, yeah. 어제 새로 산 셔츠 색상도 푸른 하늘과 완벽한 데칼코마니. 오늘은 내 자존심을 꺾고 너에게 고백하고 싶지만 쉽지 않지. 난 그저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봐. Beautiful girl, 내 곁에서 웃고 있는 네가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거는 주말이라는 보너스. 나를 만나러 오는 너를 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줄게. 그 대가가 뭐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나만의 매력의 필. 필요해. 왜냐면 너의 곁에 늘 남자들이 줄을 서 있고 I gotta KO him. Baby 내게 기대 편하게 지키지 않을게. 만약 너가 내 품 안에 안겨준다면 I will give you everything. 오직 너만을 위해 시간을 비울 거야 man. 이라고 고백하고파. 허나 현실은 내 마음과 왜 다를까. 유독 이쁜 너만의 오늘도 난 너의 옆을 그냥 지나쳐. Beautiful girl, 내 곁에서 웃고 있는 네가 너무 좋아. 눈이 부신 girl, 아름다운 널 훔칠 수 있게.
나도 계속 너의 실루엣이 아른거려. Yeah, so sweet, so sexy, hey.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너 때문에 난 all day, all night long. Yeah, so sweet, so sexy, hey.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너 때문에 난 all day, all night long. Oh, beautiful girl. 내 곁에서 웃고 있는 네가 너무 좋아.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널 멈출 수 있게 너를 원해. 'Cause you are my Infinite H의 Special Girl, 범키가 피처링한 노래였죠. 오, 강정원님, 누나씨 혼자 노래할 땐 긴장 뭐 한다더니 라디오 혼자 해도 긴장 안 하고 잘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강정원님. 저의 긴장을 풀어줄 그런 시간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 누나의 절친 인증 타임, 나야. 어제 팀탑의 천지씨랑 전화 연결했는데요. 오늘도 스페셜 절친을 공개할 거예요. 오늘 이분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저랑 같이 복면가왕 출연했던 예쁜 여자? 뭐 이 정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화 직접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게요?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어디 계세요? 은하씨, 저는요, 네. 지금, 분당에서 밥 먹어요. 식사 중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참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거기 비 오는데 춥진 않으세요? 여기는 또 비가 안 오네요. 아, 그래요? 네네. 아까 잠깐 네. 오다가 지금도 안 와요. 다행이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복면가왕 출연자라고 제가 힌트를 우리 FM 가족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네네. 그때 불렀던 노래 아직 살짝. 아니, 그때 불렀던 노래 말고요. 그때 부르지 못한 준비한 곡을 한 곡만 살짝 들려주세요. 나 밥 먹다가 저 지금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래서 해도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때 못 불렀던 거. 네네.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 국내 최초 식사 라이브. 그 찬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누나 씨가 뭐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 FM 데이트 가족들한테 직접 인사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루나 씨의 절친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선영아.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지금 밖에서 촬영 중이신데. 아니, 밥 먹고 있어요. 맞다. 촬영 중에 식사하고 계신데. 아니, 언니가 네네. 이 전화 연결 무조건 해야 된다고 흔쾌히 전화하겠다고. 당연하죠. 루나 씨인데. 당연하죠. 언니 사랑해요.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서. 자, 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우 언니 사랑해요. 아마 지금 우리 가족들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루나 씨가 네. 저희 또 결혼할 때 축가를 불러줬기 때문에. 정말. 그때 사진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 남편도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옆에서 루나 씨랑 연결한다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통화하라며. 같이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조용히 해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네. 지우 씨는 우리 루나가 왜 그렇게 좋아요? 저는요, 네. 솔직히 루나 씨 같이 맑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돌을 처음 봤어요.
저요? 아이돌이라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확 깨준 친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누나 씨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참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느낌보다는 굉장히 옆집 친한 동생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감동 완전 감동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네. 아유, 고맙긴요.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 진짜 너무 우리가 지호 언니와 네. 제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 계기를 한 번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네. 저희가 친해지게 된 게요. 네. 금발의 노무예라는 뮤지컬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네. 아이돌 친구고 스케줄이 있고 하다 보면 연습실에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매니저분들이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루나 씨가 혼자 가끔 오더라고요. 아, 그랬었나요, 네. 제가? 네, 그래가지고, 루나, 근데 왜 혼자 와요? 매니저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 저요, 연습하러 와야 될 것 같아서 버스 타고 왔어요. 아, 맞다. 그때 갑자기 네. 급하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때 맨날 혼자 모니터하러 몰래 갔었잖아요. 근데 그 몇 번씩이나 혼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가고 하는 게, 연습실을 그렇게 열심히 오는 아이돌 친구도 처음 봤을 뿐더러, 혼자 이렇게 다닐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것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언니 왜 이러세요? 지우 언니 하면 네. 딱 노력의 아이콘이잖아요. 아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언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언니가 있어서 지우 언니가 있어서 제가 처음 하는 뮤지컬이었고 또 제가 그때 19살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또 언니 그때 제가 성대결절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했었고 연기를 처음 해본 거라서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맞아요, 언니가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고 또 아, 아니에요. 제가 막 하수 상수 이런 걸 몰라서 언니가 여기를 와요 이렇게 행사를 항상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다가 누나 씨가 약간 뭐 얼마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왜 공연하면서도 굉장히 좀 걱정 많이 했었었잖아요. 아, 왼쪽으로 네.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나갈까봐. 언니가 공연 중에 옆에 서 계셨잖아요. 저 때문에 야광봉 들고. 아 언니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닙니다. 언니 지금 네. 지금 언니한테 문자가 네. 왔어요. 유승원님 레이먼킴 씨도 잘 계신가요? 아 레이먼킴 씨요? 네. 잘 계시죠. 엄청 잘 계시죠. 저 인사 한마디 해주실래요? 아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형부. 잘 지내세요? 아, 네, 잘 지내시죠? 방송으로 많이 뵀어요. 아유, 저도 저희 와이프를 이런 거는 탈락시켜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형부? 아, 근데, 레이먼킴 씨. 네네. 혹시 지금 식사는 직접 만들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나 혼자 사먹고 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이제 맨날 해먹다가.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네. 좀 동생이 지금 제대 휴가를 나와서 아 네네네 휴가 나오셨구나 헤매기고 싶어하고 회를 먹이고 싶어서 아 그럼요 제가 사실 네 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원래 네. 지호 언니의 신청곡 들으려고 했는데 아 이왕 네. 이렇게 연결된 김에 레이먼킴 씨 신청곡 들을까요?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원래 좀 나이가 있어서 처지는 걸 좋아하는데. 아, 좋아요. 전통가요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전통가요. 전통가요 가능합니다. 아니요, 저는, 네? FX에. 아! FX에. FX에. 아니, 사실은 제가 핫썸을 듣고 싶다는데 옆에서 자꾸 일렉트릭 쇼크를 듣자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일렉트릭 쇼크랑 핫썸머요? 네, 여기 자꾸 네네. 저랑 지금 그 의견 때문에 마찰이 네.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우 언니, 핫썸머, 네. 아, 핫썸머. 핫썸머, 아, 핫,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제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렸고요.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레이몬캐스님의 신청곡 일렉트릭 쇼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네. 얼른 찾아뵐게요. 그래요, 은하 씨, 우리 이따 통화해요. 네, 언니 사랑해요. 형부도 건강하세요. 정관리 안돼 미칠 것 같아.
데이트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 네, 레이먼 킴의 신청곡. FX의 일렉트릭 쇼크. 실수 죄송해요. 아, 떨려라. 이어서 들으신 노래 시스타의 러빙이었습니다. 네, FM 데이트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 이번 주에는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사운드 베리 페스타 티켓을 FM데이트 가족 5쌍에게 드립니다. 지금 이름과 신청 이유를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 미니 어플,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특별한 팝송 한 곡, Birthday Song. 오늘 태어나게 해주신 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루나 씨한테 생일 축하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사연 보낸 거 아내한테 비밀입니다. 김수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 생일 축하를 익명으로 해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밝혔는데 괜찮으시죠? 김수영님이 태어나신 1979년 6월 11일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으로 보답할게요. 이 노래는요, 첫째, 팝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활동했던 최장수 그룹 비지스의 곡입니다. 둘째, 비지스는 How Deep Is Your Love, Saturday Night Fever 같은 신나는 노래로 전 세계의 디스코 열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셋째, 이 노래는 그 중에서도 비지스의 맏형인 베리 깁의 섹시하면서도 허스키한 가성이 아주 매력적인 노래예요. 김수영님, 수영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1979년 6월 11일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비지스의 Love You Inside Out, 오늘의 birthday song이에요.
비지스의 Love You Inside Out, 벌스데이송으로 들려드렸고요. 오늘의 주인공 김수영님께는 뿌띠째 스윗 롤케이크와 햇반 컵밥 미역국밥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간식 나눠드립니다. 8078님, 예순의 친정엄마가 늦은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하시더니 바리스타 자격증 따셨어요. 오늘 시장 골목에 협소하지만 꿈에 그리시던 작은 카페 오픈했는데 손님이 딱 한 명, 유유, 엄마에게 힘 좀 주세요. 친정어머니가 와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꼭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다양한 오리에서 나는 육 오리육보다 세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에서 달콤한 스낵 츄러스 선물로 드릴게요. 힘내세요. 진혜연님, 도서관 카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시험기간이라 사람들은 많은데 카페에는 사람이 없어요. 퇴근 2시간 남았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네요. 히히히. 아우, 퇴근 시간 2시간이 남았어요? 저랑 비슷하네.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근데 퇴근하는 마음 이해하니까 힘내세요. 야들야들 야들리에서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스쿨푸드에서 매장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오삼이사님, 집 앞에서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번호 저 번호 계속 누르다가 결국은 경보음도 울리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비번 확인하고 겨우 집에 들어갔어요. 아,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보처럼. 아우,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핸드폰 손에 들고 있어도 오빠 나 핸드폰이 없어졌어 하거든요. 사람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힘내요. 그린너트에서 허니버터 통아몬드, 건강한 음료, 퓨어 플러스에서 블랙 메밀차 선물 드릴게요. 5990님, 신청하신 나얼의 귀로 같이 들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
나가도 울게 하는 말 못다가 또 울게 하는 말 oh. 아주 먼 훗날 너의 귀가에 하고 눈 감고 싶은 그 말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7009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7009님이요. 요새 옆자리 동료가 너무 예뻐 보이신데요. 지난주 회식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두 분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시면 꼭 써니 언니 라디오 때 꼭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갈게요. 7965님, 써니 목소리 아니에요? 누구? 목소리 귀엽네요. 아, 안녕하세요. FX의 비타민 루나고요. 써니씨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근데 써니씨가 지금 SNS에 글을 올리셨네요. 루나찡! 당신의 힘을 믿어요. 써니찡! 당신의 힘을 주세요. 어떡해. 언니, 아, 써니씨, 제가 여기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돈 많이 많이 벌어오세요. 우리는 장재인의 밥을 먹어요 듣고 우린 잠시 후에 만나요. 눈 앞에 낯선 풍경 버금 한 통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려서 인사 나눠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이따 나가서 가볍게 뭐든 어때요 외투를 걸치고서 문 앞으로 발을 맞춰 걷는 우리들 내 몸에 닿은 낯선 향에 코를 킁킁 대며 확인해봐 물 흐르듯 흘러간 어제를 Joe
써니의 FM데이트. 0110님,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니, 루나 씨라뇨.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캬! 완전 팬입니다. 아, 저는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6722님, 와, 보경 누나다. 보경이 누나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와, 잠시 뒤에 김보경 씨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좀 이따 봐요. 그 전에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어제부터 내일까지 해외 일정차 잠시 자리를 비운 써니 DJ를 대신해 FX의 비타민 저 루나가 진행하고 있고요. 루나의 FM 데이트 잘 듣고 계시죠? 잠시 뒤에 김보경 씨의 멋진 라이브를 세 곡이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루나의 FM 데이트는 루트로닝 라샘들, SK 유레카, 한화건설,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 장원교육, 스카이라이프, 시흉백원 한라비발디, 대신증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오로나민씨, 치킨매니아, 아이플랜 파트너스, 상신브레이크, 컨디션업계수, 금강주택, 한국문화예술직업전문학교, 파크랜드와 함께합니다. 에펙스의 비타민이 저 루나라면 FM데이트의 비타민은 바로 이 코너라고 들었어요. 여러분께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가수 김보경 씨와 함께합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가수 김보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루나 씨. 와. 네. 아니, 헤어스타일이 네. 엄청난 변화를 주셨어요. 네, 그쵸. 엄청난 변화고 제가 네네네. 루나 씨 본 게 언제였죠? 2013년을. 네, 2년 전이었죠. 정도? 정확히 네네. 2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 길이가 한 네. 허리 정도까지 왔던 것 같은데. 네, 매우 길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루나 씨도 머리가 길었어요. 네. 저는 그때 사실 피스였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때 네네.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 보지 말까? 아, 왜 그러세요? 아, 공개해도 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아, 보이는 라디오니까. 저는 어젯밤부터 네네. 루나 씨 볼 오늘을 굉장히 고대했어요. 아, 저도요. 근데. 어디 갔어? 아, 너무 살도 많이 빠지시고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 보이나? 아, 보이시나요? 당기시면 보이나요? 여기 딴 분들. 아, 제가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를 할 때. 네. 그때 시우 언니와, 뮤지컬 배우 시우 언니와 함께 그쵸? 오셨죠? 네, 맞아요. 아. 아까 전에 저기 뭐야. 네. 저기 배우 김지우 씨랑도. 네. 막 통화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지우 씨가 말씀하시는 루나 씨 그런 칭찬들을 네. 들어보니까. 네. 모두가 다 입을 모아 똑같이 그런 칭찬을 하시는 게. 아. 아이돌답지 않게 정말 너무 착하고 심성이 너무 여리다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뵙기 감사합니다. 전에.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졌는데, 아, 일단 섭외 소식 듣고 놀라셨죠? 엄청 놀랐죠, 엄청. 어땠어요? 그냥 언젠가 한 번은 좀 만날 거라고를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다. 2년 근데, 만이에요. 네, 2년 만에 그 네. 장소가 또 이렇게 FM 데이트 아, 너무 좋다. 때문에 만날 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피디님 작가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루나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 라카 그래서 머리카락 이 머릿결이 이게 황금 라카색이군요. 아, 오늘 보경 씨와 제가 루나 지금 뭐 헤어스타일이 정말 비슷해요. 지금 색깔이 네. 색도 그렇고 여기 네. 앞머리 시네로 앞머리를 이렇게 네네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아, 근데 우리가 만난다고 어제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제가 김보경 씨가 부른 혼자라고 생각 말기 이 노래 불러서 복면가왕 2대 가왕 자리까지 몰랐는데 아, 근데 보경 씨의 노래여서 제가 네. 더 많이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때 네. 제가 루나 씨인 걸 몰랐을 때 네네. 제가 그때 어디였더라?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네. 막 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아, 빨리 TV를 틀으라고. 네. 누군가가 지금 네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른다고. 어, 진짜요? 저거 너니? 혹시 너니? 어머머머. 이래서 무슨 네. 소리야?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러고 전화를 막 끊고서는 막 네. BMB를 켜서 보는데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 이게 누구지? 아, 누군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다 가리고. 네. 그렇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모르죠. 아, 근데 약간 누구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대충. 아니 전혀 예상이 안 갔어요. 네. 왜냐면은 솔로 여가수라고만 생각을 네. 했지 네. 그룹에서 멤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아, 누구지? 되게 닮은 사람이 없는 거야 목소리가.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모르셨구나. 아니 근데 그 노래 그 무대를 보시고 네. 황금락카를 만나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네.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욕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너무 높아서.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니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불러주면은 네. 나도 혼자라고 생각 안 하고 참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근데 마침 루나 씨가 네네. 그 노래를 또 편곡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감동적이게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그 노래가요 사실 그러니까 원곡 그대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동혁 씨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좀 다르게 풀어내볼까 하다가 그 다른 방송에서 이게 가사와 약간 다르게 부르신 네. 버전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무대를 모티브로 조금 약간의 수정을 했거든요. 그게 가사와 네. 제가 다 일부러 다르게 부른 게 아니라 네네. 가사를 까먹어서 어머. 그 이제 임시방편을 이렇게 막 임기응변으로 부른 건데 그거를 따셨다고요? 어떻게? 아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저 속은 거예요? 아 그런데 또 네. 너무 좋았고. 아니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 난 너무 좋았어요. 감성으로 그렇게 바꾼 줄 알았지. 아 진짜요? 네. 아 설마 제가 똑같이 들렸겠어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순간 센스가 넘치시네요. 네, 아 뭐 근데 말이 되든가요? 저는 어, 말이 너무 잘 되던데요. 아.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아 이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그 노래 사연 자체가 제가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게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그 노래를 준비할 시기에 약간 사춘기 소녀들에게 사춘기에 딱 들어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어떤 캠페인송을 불렀었는데 네. 딱 그 노래와 너무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춘기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무대였거든요. 준비한 무대였는데 김보경 씨 덕분에 아 이대감 올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아 근데 오늘 저를 위해서 또 네. 혼자라고 생각 말고 준비하셨다고 그쵸? 들었어요. 네. 혹시 지금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이따가 만약에 제가 불러야 네. 할 때 루나 씨 네. 느낌으로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 이래도 되나요? 일단 아 지금 문자가 왔어요. 뭐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 한번 왔어요? 읽어주세요. 네. 07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루나 씨 어제에 이어서 사심 방송. 근데 둘이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아 사실 네.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뭔가 엠버 언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왜 그래? 아 스타일도 굉장히 쿨하시고 또 저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언니처럼 해주셔서 네. 아 제가 DJ인데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아니에요. 저는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네. 이렇게 루나 씨가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 라이브 듣고 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혼자라고 생각 말기는 좀 아껴두고요. 네. 신곡 라이브 들어볼게요. 아 신곡을? 네 신곡 한 번만 들어주세요. 와 이번 신곡은요. 네 김보경 씨의 신곡이고요. 우리 슬슬 기대할까요? 알약. 김보경 씨의 알약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김보경 씨 라이브 듣는 동안 감상평 꼭 보내주세요.
이 뻔한 얘기가 하필 내게 왜 찾아와서 날 울려 너무 쉽게 끝났어 물거품처럼 아주 빨리 사라지겠지 이건 내 착각이야 내 맘은 찢어져 널 못 잊나 봐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모아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모아서 언약을 만들어 버리면 널 잊을 수 있을까 한세 우리 정말 많이 사랑했었잖아 이별은 예상 못했어 준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걸 왜 버리지 못할까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모아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네 앞에서 I wanna cry 안 될 거라 니까 그렇죠 Bye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모아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1316님, 으악! 인트로에 Bad Medicine 할 때부터 소름! 이 노래 팝이에요? 세련 터져요! 와, 대박! 와. 고음이 너무 시원해요! 아니에요, 오늘. 네네, 김보근 씨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153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속 시원한 알약 잘 들었습니다. 꽉 막힌 피로가 뻥 뚫렸어요. 저도 네. 피로가 뻥 뚫렸습니다. 와, 어떠세요? 네, 아. 신곡 부른 소감이. 참, 네, 저는 그래요. 혼자서 네. 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네네. 정말 밴드 라이브 이제 뒤에 제 군단들이 서 있을 네. 때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부를 수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혼자 부르려고 하면은 조금. 네. 아,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아니, 이 그런 느낌이에요. 루나 네. 씨가 FX 네. 멤버들 없이 혼자서 FX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아, 느낌이라고. 아,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 이제 확실히 이해하겠네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홍민기님, 알약은 뮤비랑 함께 봐야 꿀잼이. 오우. 와우. 우리 김부경 씨 연기도 잘한대요. 어? 뮤비에서 연기하셨어요? 아, 뭐 연기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네. 그냥 네. 좀 얼굴을 들이대봤어요. 어떤 역할이었나요? 이제 알약이라는 노래 제 노래 자체가 네네. 어떤 실연당한 여자의 그런 여자 주인공을 표현한 곡인데 네네. 그거를 슬픈 발라드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좀 발랄하게 하고 네네. 싶어서 실연당한 여자를 약간 이제 다중인격 네, 여자처럼 울기도 했다가 네. 웃기도 했다가 마네킹을 남자친구 다루듯이 어머 막 장난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완전 네. 연기 배우 하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연기 배우신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 때문에 연기 배웠다 안 배웠다 Yes or No? No. No? 네,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 네. 아까 우리 루나 씨 저랑 같이 아는 지인분 있잖아요 뮤지컬 네네. 언니 네.
네, 그 언니랑 같이 제가 언제야 2년 전쯤인가 K-pop 네. 뮤지컬을 했었어요. 일본에 아, 가서 정말요? 첫 번째 연기 남자라고. 경험이 있으신 거구나. 그냥, 그냥 뮤지컬을 한번 해본 건데 네네. 저도 그때 걸음도 못 걷고 네네. 아, 상수가 어디였더라 하수가 어디였더라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어렵죠 처음에는 그쵸. 그때 이제 연기를 처음 배우시고 그쵸 어 배웠다기는 중학교 때 연극부도 했었고 뭐 뮤지컬도 아, 잠깐 잠깐 했었고 뮤직비디오 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나 씨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신곡 소개부터 일단 빨리 해주세요. 네. 알약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앨범 제목이 0516. 이건 무슨 숫자예요? 5월 16일 제 생일입니다. 네. 오, 지났네요. 네, 지났죠. 생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생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어머. 사랑하는 복양 언니.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원래 아, 근데 생일 끝나 네. 생일이 끝났는데 축하를 해주면 저주한다는 네. 얘기. 어, 아니에요. 알죠, 알죠. 사랑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생일로 앨범 타이틀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네. 저희 사장님께서 네. 어, 5월에 발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길래 그냥 어, 5월에 발매면 5월에 내 생일이 있으니까 네, 네. 0516으로 하면 되겠다. 네. 와 이렇게 그런 했거든요. 센스. 아 그러면 김보경 씨가 생각하는 어, 지금의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지금 몇 살이시죠? 제가 90년생 26살입니다. 아 그럼 26은 네. 어떤 나이인가요? 뭔가 애매모호한 나이인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마치 나이? 6살짜리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6살짜리 네. 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아이는 아직은 어린이이고 싶어요. 더 아기이고 네, 싶은데 맞아요. 이제 엄마가 자꾸 너 내년이면 7살이고 그 다음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네,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 애긴 척하지 마. 막 그런단 네. 말이에요. 6살한테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아, 만약 어리만 부리고 싶고 더 아직은 어리고 싶은데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막 7이고 8이고 막 후반대로 가니까 네. 말도 안 돼.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지금 23살인데요. 근데 3년 뒤면 이제 26살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김보경 씨와 똑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우리 라디오에서 만나요. 아유 그럼 그때까지 보지 말자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때 FM 데이트에서 불러주시면 네. 같이 나오는 걸로. 그럽시다. 화이팅. 네, 잠시 뒤에 퇴근길 라이브 코너 속의 코너. 이 라이브는 절 위한 라이브가 확실합니다. 김보경 씨와 함께 할게요. 딱 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라이브 코너인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고백하는 거야? 아, 고백하는 거야요? 네. 네네네. 그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고백하는 거야, 아니, 고백하는 거야 전에, 제 네. 혼자라고 생각 말기, 우리 네. 루나 씨가 불렀던 곡. 어? 먼저 들려주시는 먼저, 거예요? 먼저 들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자라고 생각 말기 라이브 준비하실 동안, 제가,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감상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루나 씨가 먼저 네네. 한번, 저에게 감동을 줬던 네네. 그 느낌으로. 아. 아, 안 돼요. 아, 잠시만요. 제가 사실 아무래도 두 번째 DJ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 퇴근길 라이브 코너 속의 코너는 뭔가 씩씩하게 다시 말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라이브는 절 위한 라이브가 확실합니다! 네, 김보경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다시 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 노래는 날 위한 노래다. 이 라이브는 날 위해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뽑아서 그분만을 위한 노래 불러드리도록 김보경 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샵 8000번이고요.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사연 기다리시는 동안 김보경 씨가 제게 추천한 노래죠. 혼자라고 생각 말기 전에 고백하는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기다릴게요.
버렸었지. 늘 너의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내가 왜 친구여야만 하는 거니. 넌 알고 있잖아 이런 내 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웃지 마. 미칠 것만 같아. 오늘 아니면 될 것 같아. 고백하 김보경의 고백하는 거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김보경 씨가 제가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노래로 네. 추천하실 노래였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네네. 루나 씨가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예뻐서 네. 네 혼자라고 생각 말기도 물론 너무 잘 불러주셨지만 네. 이 노래 고백하는 거야는 제 자작곡이거든요. 아, 자작곡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루나 씨가 이 노래를 네. 들어보고 네. 오, 노래 좋은데? 싶으면 네.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커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꼭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광고 후에 아까 살짝 헷갈렸죠? 이 라이브는 제 라이브가 확실합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보경 씨의 라이브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독차지할 만한 사연 기다립니다. 샵 8000번으로 이 노래를 가져야 하는 분들 꼭 사연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써니의 FM 데이트. 써니 DJ의 빈자리 어제부터 제가 지키고 있어요. FX의 비타민 루나입니다. 김보경 씨의 다음 라이브를 선물하기 위한 사연 경쟁이 치열한데요.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볼까요, 보경 씨? 진짜 많이 왔네요, 사연이. 네. 어떻게 루나 씨 먼저 네, 주세요?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3725님, 사연은 없지만 취업도 어렵고 사랑도 어려워하는 절 위해 불러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아이고, 우와. 어떡해. 네, 네 다음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김호구님, 네. 오빠 지금 술 한잔 했어. 조금만 들려주세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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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술 한잔 했어. 다 잊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을 잊고 싶어서 Remember day 이 나쁜 사랑. 아 근데 이 김호곤님 지금 음주 청취 중이신 거예요?
지금 술 한잔 하셨다고 지금 저에게 한 번만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네. 들려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소름이. 아니, 너무, 나, 소름. 소름이. 비도, 비도 오늘 추적추적 왔고, 지금 네. 아직 오나요? 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호곤님, 너무 많은 음주는 건강을 해치니까요. 네. 조금만 드시고요. 네. 아, 라디오. 지금, 네. 네. 굉장히 많은 사연이 왔기 때문에. 아, 다 읽어드려야죠. 네, 빨리 읽어드려야 네. 됩니다. 네. 0742님, 이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 제 나이 33,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유유, 같이 놀 사람은 없고 아직 여친은 없고 자존감 바닥이에요. 이 노래로 힘내고 싶어요. 네, 와. 다음 5218님, 네. 김보경 씨와 동갑인 나이에 여군으로서 엄마로서 요즘 정신없이 살고 있네요. 가끔씩 멍하니 제가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보경 씨 노래 듣고 힘낼게요. 슈퍼 파워.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보경 씨. 네. 지금 후보 정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분들에게 네. 모두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직 네네. 사연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네. 다 들어보고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경아님. 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는 저를 위한 노래가 확실합니다. 네네. 저는 경기도에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개월째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드네요. 공부 많이 네, 힘드죠. 또 있어요. 네네. 3110님. 네네. 6년째 솔로예요. 어머. 저 주세요, 그 노래. 어떡해, 6년째. 강한데요? 강하신데요? 아, 좀 흔들리려고 그래, 지금. 아, 흔들렸어요? 네, 다른 것 있었는데, 다른 분이 네네. 마음에 들어왔는데, 조금 흔들리려고 그래. 6년이라니까. 네, 6년이면 저 데뷔한 시간이거든요. 데뷔하고 활동한 시간인데. 네, 또 왔어요, 사연. 네네네. 네, 다음 분도? 근데 제가 네, 읽어주실래요? 4340님. 네. 친구들은 1박 2일로 놀러가고 저는 혼자 학원이에요. 아이고 외로워라. 혼자라고 생각 말기 불러주셔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은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다들 놀러가는데 혼자 그쵸.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분명히 놀러간 사람들한테 안 가는 행운이 이 4340님한테는 분명히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학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집이라고 하시네. 그러면은 선물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네,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또 오신 거 루나 씨가 소개해주실래요? 4230님,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애인이 있어요. 노래 딴 사람 주세요. 뭐야? 어머, 어떡해. 네, 다음 사연님. 네. 5992님, 아까 솔로 6년이요? 28년 모쏠입니다. 저 노래 주세요.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요, 아, 진짜. 고민 되시나요? 고르셨나요? 아, 너무 어렵네요. 아, 근데. 네. 이런 분들한테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불러주면. 네. 정말.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제 네. 노래로 그냥 위안 삼아서 계속 솔로로 지내실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분 말고 아까 위에 네네 솔로 모태 솔로 말고 네 보경 네. 씨와 동갑인 나이에 네. 여군으로서 엄마로서 네 아까 5218님 네 저는 이거에 정말로 참 가슴속에 쑥 들어왔는데요. 네네. 여군. 여군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엄마로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네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네. 가끔 내가 여자였던가 아니면 맞아요. 내가 엄마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도 강한 여자이고 여군도 아이고.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힘내시라고 이분한테 진짜 슈퍼 파워를 드리고 싶네요. 슈퍼 네. 파워. 네. 그럼 혼자라고 생각 말기 5181님을 위해서 불러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귀 막아요. 들으면 안 돼요. 5218님을 위해서 우리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라이브 선물의 주인공 5218님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지키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5218님만 들으셨어야 되는데 차차람 몰래 들으신 분들이 많네요. 와 지금 문자 폭풍입니다. 1631님 참 점점점점점점점점 가슴을 후비는 노래네요.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와 꿀곡감 와 저 지금 입 벌리고 보느라고 지금 입 벌리고 보고 듣고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루나 씨는 이 노래를 저한테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저는 루나 씨가 부르는 버전을 네. 너무너무 네. 듣고 싶었어요. 아 근데 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6249님이 뭐야 왜 같이 안 불러? 왜 이러세요? 누나도 이 노래 잘하잖아요. 아, 불러줘요. 아 잠깐 왜 이러세요? 아니 한 소절만. 아 진짜 나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조이프 안 볼게요. 조이프 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는 이기기 와 어떡해 진짜 지금 원곡 가수 앞에서 지금 제가 도입부를 아 영광입니다. 아 나도 한번 불러볼게요. FX 노래. 또 어떤 노래요? 아야 머리가 아플까 다시 One more time 아야 머리가 아플까 왜 애들이 불렀어 잠들지 않을까 네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한 분만을 위한 라이브였다면 네. 이번엔 이번엔 FM데이트 가족 모두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네. 노래 제목이 어떤 거예요? 네. Say Something이라는 노래고요. 네네. 원곡은 외국분들이 불러주셨어요. Great Big World가 부른 곡이고요. 네네. 아 그러면 리메이크 곡인가요? 네, 제가 커버를 했어요. 커버곡인가요? 이번에 앨범에도 실리신 거죠? 그렇죠. 네. 오, 그렇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노래 원곡은 A Great Big World인데요. 네네. 피처링으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같이 했어요. 네네. 근데 뮤비를 한번 보시면 네. 정말 짧은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같이 이런 네네.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요. 비가 네. 주룩주룩 네. 내리고 뭔가 느긋한 밤이 오늘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번 설명 여기까지만 듣고요. 바로 라이브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되셨죠,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럼 들어볼게요. 김보경 씨가 부릅니다. Say Something.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ill follow you.
김보경 씨의 Say Something 듣고 왔습니다. 와, 김보경 씨와 함께한 퇴근길 라이브.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인데 지금 Say Something을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노긋노긋해지고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하죠? 여기 또 문자가 칭찬 문자가 왔네요. 네네, 4459님 비오는 밤 탁월한 선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서창권님.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두 분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있네요. 바보처럼 아빠 미소 지으며. 아, 어떡해요. 저 지금 뭔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을 다 이렇게 이해하긴 어렵지만 뭔가 김보경 씨의 보이스에서 들리는 그 슬픔과 그 여자의 애절함이 들렸는데 아이고.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늘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비가 올 걸 예상하셨어요? 그쵸.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와, 일기예보까지 다 보시고 네, 곡을 네. 선곡하셨구나. 네. 탁월한 선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동받았는데 어떡하지? 아, 안 되겠는데? 저랑 끝나고 노래방 가시죠. 아,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 FM데이트 가족 여러분들께 네. 김보경 씨가 오늘 저와 좀 아직 부족하지만 루나 DJ와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네, 소감 알려주세요. 루나 씨 너무 애교 있는 목소리 때문에 네. 제 마음이 되게 달달해졌고요. 아유, 집에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 네. 씨도 오늘 날은 이렇게 좀 우중충하지만 네. 네,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고요. 또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FM 데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가웠고요. 네. 말이 막 꼬이네. 비가 와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저한테 빙이 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 FM데이트 여러분, 다음에 네. 또 만나고요. 네. 오늘은 제가 물러가야 한다네요. 아쉽지만. 네, 김보경 씨의 알약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루나 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보경 씨 보내드리면서 아쉽지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빠빠! 빠빠이!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지친 눈도 여기서라면 편히 쉬어갈 거야. Little star tonight 항상 곁에 있어줄 거야. 써니의 FM 데이트. 강아지 아티가 본 오늘 하루 아티의 일기.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 기분 루나 엄마 미안해요. 얼마 전에 루나 엄마가 저를 위해 유모차를 샀어요. 제 덩치를 생각해서 큰 걸로 샀다고는 했는데 저한텐 그것마저 작은 거 있죠. 그래서 엄마, 저 결심했어요. 유모차는 다른 형들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열심히 걷고 뛸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찔린 분들 오늘부터 저랑 같이 달리실래요? 휴. 오늘 여름엔 우리 모두 몸짱으로 변신! 루나의 FM데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 아이유의 마음이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안녕!